고려대학교 축제도 대동제. 연세대학교 축제도 대동제. 성균관대학교 축제도 대동제? 대학은 다 다른데 축제 이름은 다 같다고요? 매해 5월이면 돌아오는 대학 축제. 동아리 부스, 학과 주점, 아티스트 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학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대학 축제는 모두 대동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1970년대까지 별다른 명칭 없이 구성되었던 대학 축제. 이런 대학 축제를 대동제라고 부르게 된 시작이 바로 고려대였다는데요. 크게 하나 되다라는 뜻의 대동. 예로부터 전통적인 농민단체 놀이를 대동놀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논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1984년 고려대에서는 이러한 대동놀이를 기존 대학 축제와 결합하며 그 이름을 석탑 대동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진행된 고려대 축제에서는 강제 징집으로 죽은 학생들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굿, 길놀이, 마당극 등 대동놀이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을 시작으로 명칭이 퍼져나갔고 결국 전국 대학 축제 대부분이 대동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다시 말해 대동제라는 이름이 붙은 건 단순히 명칭 변화뿐 아니라 대학 내 놀이 문화가 변화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 석탑 대동제는 기존과 달라진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축제 연예인들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이 좀 그전 대동제와 달라졌던 것 같고 이제 무대 위치가 바뀌고 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가 학생회관 쪽으로 바뀐다는 점이랑 고대생 존이 넓어졌다는 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2년 대동제는 아티스트 무대가 설치된 민주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작년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연 저 무대 자체를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2023년 대동제는 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변화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는 무대 설치가 이쪽 교양관 쪽에 됐었는데 안전을 더 위해서 학생회관 쪽으로 무대를 옮겼거든요. 그 결과 무대와 고대 생존의 배치를 변경해 고대 생존을 더 확장함으로써 많은 인파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곳곳에 착석존을 마련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외부인 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아티스트의 라인업을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진행된 대동제에서는 곳곳에서 인원 통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변화에 대해 시행착오나 부정적 의견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동제 부스들 있을 곳이 좀 좁아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무대가 넓어졌으니까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전 문제가 그래도 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을 위한 축제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석탑 대동제. 여러분은 이번 축제 재미있게 잘 즐기셨나요?